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파월 의장 국회의원 증언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으면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반영됐던 이 주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이루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한 즉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이루는 것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UAE가 아직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EIA 재고가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 수급의 불균형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 유가 하락세가 앞으로 일시적으로는 우선 기업들의 숨통을 일단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더 봐야 될 것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중국의 테크주들을 대거 매도를 한 것인데요. 이 테크주에 관해서 일단 리스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여기에 대한 지분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조만간 미중 간의 금융 관련한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역시 중국향으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종들 혹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국회 증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완화된 기조, 정확히 얘기해서 일단 전체적인 QE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단지 단서를 달았는데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단기간이라도 언제든지 테이퍼링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역시 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증시도 금통위가 오늘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인 금리는 동결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연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 베이지북도 역시 이 파월 의장의 이 국회 증언과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가 지금 이제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모습과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당장은 관망세를 유지를 하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해외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단 이제 지금까지 있는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 쭉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